안녕하십니까, 통 박사 조병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전체 66권의 큰 그림을 여섯 가지의 트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 각 권의 시작과 끝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전체에 일곱 개의 분위기로 나누어서 그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전체의 약한 10개의 통 프레임 그림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경 전체를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 때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으로 모든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책 중의 책입니다. 이 성경 어떤 책입니까? 한 다섯 가지로 짧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우리 한 손으로 들으면 딱 적합한 아주 얇은 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소리에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문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소리를 말씀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 주셨고, 그리고 문자로 그 모든 것들을 적어 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만 읽을 책이 아니고 반드시 소리내서 읽을 만한 요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일 년에 열번 듣거나 읽을 책입니다.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은 반복해서 듣거나 읽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또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 등등,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흡족히 넉넉히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또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담은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들, 이를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다음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야기,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 내신 이야기 등등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야기 안에 놀랍게도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에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극률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각한권한 한 권은 일치 완결성을 갖춘 놀라운 책들입니다. 그런데 66권 전체를 또한 권으로 묶어서 예수 십자가 이야기의 원스토리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일치 완결성을 갖춘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 66권 각 권별이 어떻게 일치 완결성을 갖췄는지 그 시작과 끝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권별의 시작과 끝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이며 그 끝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출애 국기입니다. 출애 국기의 시작은 모세가 갈대상자를 탄 이야기이며 그 끝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다섯 가지 제사이며 끝은 서원 예문의 값을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아론의 첫 제사장 취임식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시작은 시내 광야에서의 인구 조사이며, 끝은 슬로브와스의 딸의 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가데스 바레아 사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시작은 모압 평지에서 두 달간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며, 끝은 느 보산에서의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즉 쉐마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작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며 끝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시작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 정복이며 끝은 베냐민 지파의 쇠락과 총의 결정 이야기입니다. 룻기 시작은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며 끝은 보아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시작은 한나의 기도이며 끝은 80세 된 사울의 자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시작은 사울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이며, 끝은 다윗의 아라우나 타장 마당 제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열왕기상 시작은 솔로몬 왕의 죽이며, 끝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입니다. 열왕기 하 시작은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이 만난 이야기이며 끝은 남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먼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먼이며 끝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아가 시작은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만남이며 끝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시작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며 끝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솔로몬의 당부입니다. 욥기 시작은 하나님의 자랑 욥 이야기이며 끝은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것이며 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시작은 각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것이며 끝은 남은 자들의 본토에 침길이라는 예언입니다. 호세아 시작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이며 끝은 극률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절규입니다. 요나 시작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오른 요나 이야기이며 끝은 박람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시작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이며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선포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전 기도입니다. 미가 시작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이며 끝은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는 미가의 예언입니다. 스바냐 시작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스바냐의 외침이며 끝은 그 날에 남은 자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선포입니다. 하박국 시작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며 끝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나훔 시작은 느헤에 대한 중앙 경고이며 끝은 피해성 느헤미가 황무할 것이라는 나훔의 예언입니다. 요엘 시작은 이스라엘의 임박한 환란을 메뚜기와 황충을 통해 비유하는 이야기이며 끝은 그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작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이며 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시작은 밤새도록 애곡하는 예레미야이며 끝은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고바디아 시작은 에돔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끝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는 선포입니다. 역대상 시작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족보이며 끝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예물 준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시작은 솔로몬의 기본 산당 번제이며 끝은 고레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명령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시작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것이며 끝은 모든 지파대로 땅을 나누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다니엘 시작은 다니엘의 바벨론 1차 포로이며 끝은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다니엘의 사작을 기도입니다. 에스라 시작은 고레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이며, 끝은 에스라의 제사장 개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학계 시작은 성전 건축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외치는 학계 이야기이며, 끝은 수룻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가랴 시작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스가랴의 외침이며 끝은 열국의 남은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시작은 아수에로의 잔치이며 끝은 불임절이 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금식 3일후 왕과 대면하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느해미아 시작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이며 끝은 예미야의 안식일 개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며 끝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며 끝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요단강에서의 세례 요한 이야기이며 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며 끝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요한의 증언이며, 끝은 부하로 제자들과의 조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이며, 끝은 최수 신분이 된 바울의 로마 도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자랑, 데살로니가 성도 소개이며 끝은 주의 강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한 것이며 끝은 규모 있는 신앙 생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은 바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있다는 바울의 선언이며. 끝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부이며 끝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를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부이며 끝은 고린도 교회로 세 번째 갈 것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시작은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며 끝은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시작은 바울의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하는 것이며 끝은 특별히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포서 시작은 필리포 성도를 위한 기쁨의 감사와 간구이며 끝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시작은 에바브라에 대한 공감 이야기이며 끝은 투 기구와 온의 심호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 시작은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감사이며 끝은 빌레몬을 형제로 부르며 온의 심호를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시작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며 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파울의 당부입니다. 디도서 시작은 그래대의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밝힌 것이며 끝은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급히 올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 시작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 가족 이야기이며 끝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는 부탁입니다. 히브리서 시작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이며 끝은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예수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선언입니다. 야고보서 시작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는 것이며 끝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선언입니다. 베드로 전서 시작은 부활의 소망을 찬송하는 것이며 끝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시작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끝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유다서 시작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당부이며, 끝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며,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요한 2서 시작은 어느 부녀에게 전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이며 끝은 가서 대변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소망입니다. 요한 3서 시작은 가요에 대한 축복이며 끝은 속히 보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소망입니다. 요한 계시록 시작은 밤모숨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이며 끝은 속히 우리라 강조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일곱인을 떼신 어린 양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원스토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그약 성경 39권을 제사장 나라로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 나라로 기준을 삼고 다시 한번 크게 분위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기준으로 바로 모세 우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나누어서 전체 각기 다른 분위기를 살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나누어서 전체 분위기를 살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사 400년도 살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크게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출애육기 레육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우수와 사사기, 루키까지 전체를 묶어서, 사울 왕이 왕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크게 묶어서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단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 민족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어서 왕정 500년 분위기입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욕으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이 이어집니다. 이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시기 50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7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7권, 즉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리아, 에스더, 느에미아 말라기, 이 7권의 책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숙과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은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이제 중간사 400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제국의 포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제국 가운데 셀루크스 왕조의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분파들, 즉 사도계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으로 돌아와 사복음서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보금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금을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30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바로 사도행전 30년 분위기입니다.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 공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서신 9권 즉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AD 30년부터 AD 64년까지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결국 AD 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10가지 통 프레임으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와 제국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 달리 표현하면 성경과 5대제국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네 권의 책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제국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이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위쪽에 네 권의 책과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네 권의 사이는 약한천 오백 년의 시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안에 바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 그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선지자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이라 하면 제사장 나라를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라 하면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유기 민속이 신명기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 나라는 제국과는 분명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국을 잘 경험하고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이 제국, 이 제국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보면 바로 출애굽 이후 우리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전 이야기까지 사이에 또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를테면 아수르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다섯 개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애굽이 실행하려고 했던 제국,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섯 개 제국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공성전을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다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빼앗아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를 만듭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이걸 이제 민족 우월주의를 갖추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런 노예들을 통해서 아~ 물질들을 더 많이 추구하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성향들을 각 제국들은 한결같이 다 공통적으로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고 그다음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그다음 로마가 등장하는데 이런 다섯 개 제국들의 등장 이야기가 아~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경영에 동참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들이 나라 경영을 제사장 나라 경영법에 잘 맞추어서 진행하지 못하면 즉 율법대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이웃 주변에 제국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못하는 그들을 처벌하시고 또 도구로 제사장 나라 경영의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라고 써놓은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헬라 제국 때는 모세 우경이 세계화된다는 얘기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 바로 로마 제국 때 등장해서 바로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라고 말할 때는 율법은 제사장 나라 법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이야기들인데 이 선지자들의 한 손에 제국들이 도구로 들려 있다라는 것을 크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성경 전체를 다도로도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통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곳은 가나안과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시피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가데스 바아에서 12명이 정탐 보고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탐 다녀온 10명은 가나안이 좋은 곳이긴 하되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긴 하되 사실상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들의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이 너무 강력하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점령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가서 싸우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이제는 가나안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열명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탐의 멤버였던 여우서 갈렙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싸우러 가자라고 주장을 하죠 결국은 10명 대 2명으로 나인이 보고대회는 요는 60만 명의 수많은 그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출애굽 세대들이 결국 10명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입가나아는 거기에서 그들이 할수 없다라고 결정 하고 오히려 출애굽한지 1년 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세대 60만 명 전체를 그들 자녀들 다 포함해서 진멸시키시겠다라는 아주 상상초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바로 이 출애굽 세대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리고 이들의 자녀 세대들 결국은 이제 만나 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자녀 세대들 이후에 보면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인데요. 이제 이들이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정한. 그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나입니다 따라서 이제이 가데스 바네의이 정탐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 이전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출애굽 세대, 이후의 역사의 주인공, 주인공들을 만나 세대들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출애굽 세대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온 출애굽 세대 60만 3550명. 이들이 역사 속에 기여한 부분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아주 순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아홉 가지 재앙이 끝나고 열 번째 일년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그양 고기를 구워서 먹을 준비를 하라. 바로 이첫 번째 유월절에 이 행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과 첫 태생들은 다 죽게 될 것이며 히브리인들의 각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은 다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지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만 3천 여 가정의 모든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날을 기념케 하는. 이제 이 날이 천오백 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기여를 한 세대다라고 일단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는 어, 바로 당사자들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사이에서 어, 서서 하나님과 이 12지파 플러스 원 그러니까 결국 13지파죠 이 13지파 사이에서 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의 언약을 믿고 따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전했을 때이출애굽 세대들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체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바로 그 세대들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약 체결 이후 그들은 약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정확하게 약한 5개월 20일의 시간을 써서 성막 제작을 했고 봉헌식까지 마쳤다는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성막인데요. 그 성막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만나시겠다. 즉 번제 소 제, 화목제, 속제 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신다.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들은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아이 성막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새롭게 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중요한 거점인 성막을 제작 봉헌하는 일을 이 출애굽 세례가 감당했다라고 크게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네, 그런가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어, 바로 그 정탐 보고 대회 때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아이들이죠. 어, 이들이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모세와 더불어 제사장 나라를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떤 일을 해내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인데요. 광야 생활 40여 년이 마감될 무렵에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싸움을 싸우는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약12,000 명이 나가서 이 미디안과 싸웠는데요. 이 싸움에 참여했던 모두가 다 생존해서 살아 돌아오는. 이 말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효과적으로 어, 실행한 그런 놀라운 싸움이다. 이 싸움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만나 세대들이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어, 그 사건이 있고 나한 후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약한 2개월 정도. 어,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40여 년 만에 이제는 출애국 세대가 아닌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에 이 만나 세대들 60만 1730명이 모아평지에서 신명기를 들으면서 만나 학교를 공식적으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졸업생들이 바로 5년여 정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을 드디어 500여 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눈 후 제사장 나라의 관공서인 48개. 예, 레위지파에 거할 곳을다 준비하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기본을 다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만나 세대들이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요수와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통 프레임은 예레미야 70년인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500여 년 왕정시대의 마지막 무렵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왕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사울 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통일 왕국 시대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어서 어 2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 유다가 그 이후에 남아서 15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는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바로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징계를 앞으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70년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 징계받는 그 70년의 기간이 바로 교육받는 70년의 기간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받는 그 70년, 교육받는 그 70년 기간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안식일을 지키는 땅의 안식을 누리는 70년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0여 년은 또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망하는 새 제국이 등장했는데 고작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이네 가지 70년을 동시에 예레미야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이 주장 이야기를 다 묶으면 하나님은 늘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 경영을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 경영을 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그동안 제사장 나라를 잘 경영했을 때와 경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영의 투트랙을 놓고 이미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핵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경제적 안정과 번영의 축복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다섯 명이 혹시 제사장 나라에 백 명이 쳐들어오면 다섯 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고, 혹은 백 명이 제사장 나라를 쳐들어오마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국방 안전에 축복을 주시겠다. 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 감당했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당연히 출애굽기나 이기 민수기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꼽아 보면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킨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명절을 잘 지킨다. 그러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민족들 간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그런 성과를 냈을 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징계를 하시겠다. 그 징계 또한 삼단계 징계를 미리 레위기 26장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첫째는 약간 가벼운 징계죠. 흉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어서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깨닫게 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징계이고 두 번째 징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징계를 제대로 잘 받지 못하면 두 번째 징계는 수탈을 당하게 하겠다. 즉, 열심히 심어서 추수 때 농사에 많은 추수량을 만들어 놨는데, 주변 나라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 때 빼앗아 가게 하겠다. 빼앗기게 하겠다. 바로 이제 사사시대 때 미디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빼앗아 간 이야기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징계로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면두 번째 징계를 받고도 제사장 나라 경영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예 살던 곳 가나안에서 어느 곳으로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징계를 받게 하겠다. 라고 3차 징계는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레이비기 26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예레미야는 이제 제사장 나라 3단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3단계 징계로 포로로 끌려갈 곳은 장소는 바벨론이고 기간은 두 세대 70년이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내용 첫째는 징계가 70년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들이 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징계 중에 징계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징계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국의 즉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큰 교육을 받을 것인데, 그 내용인즉슨 제사장 나라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절실히 교육받을 거라는 겁니다. 즉, 제국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교육받게 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안식일, 안식 70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우들이 살게 될 거라는. 이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여부수족들이 살다가 바로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다윗성을 만들고 그리고 뒤 여솔로몬 때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예루살렘은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세계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크그 좋은 건물들을 다 불태움으로. 그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어서 여우들, 산의 여우들이 와서 사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바로 그 땅을 그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즉 일주일 후에 오는 7일째, 그 다음 안식년 6년째 오는 7년째, 그 다음에 희년 49년째 오는 50년째를 그동안 지키지 않은 그날들을 다 계산해서 오히려 몰아서 70년을 유다 예루살렘을 안식을 지키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아수르 제국을 몰아뜨린 바벨론 제국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터인데, 결국 바벨론 제국의 세계 지배의 기간은 70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유다도 그 안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이 주장은 마치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주의자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렇게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제국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고작 그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이면 끝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 바벨론이 무너뜨린 이전 아수르 제국이 상아시아의 520년 주인 노릇 했다면 그 대단한 뿌리 깊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제국으로 등장하는 이 신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란 주장은 언뜻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경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거기에서 끝날 것이다. 물론 예레미야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지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무너뜨릴 거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일 것이다, 70년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주장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70년을 다시 이렇게 통 프레임으로 넓혀놓고 본다면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70년의 서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에스겔이 이후에 1만 여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BC 598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더 있다가 바로 BC 586년경에 제 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에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소망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돌아갈 꿈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서 훼손됐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좌절과 낙망에 사로잡혀 있었지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마른 뼈처럼 도대체 생존의 살아날 희망이 없는 그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조감도를 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징계도 받지만 교육을 받아 제사장 나라 명예, 명예가 쉽다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어, 결국 70여 년이 끝나고 에스라 1장에 보면 BC 이 537년에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명령에 의해서 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책임자는 수르바벨이 페르시아 총독의 직분을 맡게 되고 원하는 사람의 참여자들을 모았더니 4만여 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큰 틀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70년의 주장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어, 실천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한번 보시면 어, 예레미야 70년의 서로는 다니엘서 1장이고 어 볼로는 에스겔서 전체이고 결론은 에스라 1장이다. 이렇게 크게 빅 픽처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에스라 일장에서 이수루바벨과사마여 명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 사건은 1차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에스라가 2차로 B.C. 458년에 즉수루바벨이 귀환한 지약한 80여 년 만에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사내들인공예를 수립하는. 그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바로 이어서 이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많은 동참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또 귀환을 해서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 아,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곳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아,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예레미아 70년 이야기는 아, 예레미아 70년 그리고 다니엘서 그다음 에스겔서 그다음 에스라서 그다음 에스더 그다음 에스라 그다음 느헤미야 물론 이때 예, 이 소르바벨 때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예레미야 70년 큰 그림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3단계 징계를 통한 제사장 나라 리셋,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를 통 프레임으로 크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는 그 안에 즉예레미야 70년 안에 들어가서. 에스겔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약한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이 포로들을 설득했다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당신은 말씀드렸듯이 2차 바벨론 포로였고 어, 그때는 대략 B.C. 500. 98년쯤이고 에스겔의 나이가 약간 25세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약간 5년여 시간쯤 이제 지났을 때 에스겔의 나이 30세, 즉 BC 593년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겔은 함께 끌려와 있던 동료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70년의 그 기간이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설득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즉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수많은 포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다 물론 에스겔스 11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리라 즉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이 대략 70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런 이제 포로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이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경영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여호와의 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어, 예루살렘의 이 여러 이 제사장 나라 경영의 이 녹슨 부분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불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약한 10여 년 동안 1단계 포로들 설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득을 하는 도중 BC 585년에 에스겔의 나이 약한 서른 아홉쯤 되었을 때 2단계 설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그 사실을 기점으로 상황을 좀 바꾸어서 설득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자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수많은 포로들은 정말 아연실색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 거의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환상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이제. 바로 이 기간은 쌍무 언약의 근거한 즉 쌍무 언약은 모세 때 세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3 단계 징계 즉 포로 처벌이다. 따라서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즉 새 언약의 예고자가 되며 화평언약을 꿈꾸는 자로 어 그들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 즉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큰 그림을 꿈꾸는 놀라운 새 언약의 징검다리를 꿈꾸는 언약 백성이 다시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설득하는 이야기가 이 단계의 에스겔의 설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화평 언약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에스겔은 B.C. 585년에서 약한 14년여 기간 동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보면 B.C. 572년쯤 에스겔의 나이 약한 72살쯤 되었을 때 이제 3단계 설득에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여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조감도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려서 같은 포로들에게 보게 합니다 이미 이제 성전이 불탄 지 14년여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이 성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이 놀라운 성전 조감도를 그리게 하심으로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한 그런 성전 조감도를 포로들에게 꿈꾸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가장 큰 징계 중의 징계가 성전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 때는 성전에 갈 기회를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그 상황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척 이제 그리워했고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모임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회당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임시 모임 거처가 회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들에게 놀라운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며 에스겔은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얘기를 하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신다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에스겔은 포로민들을 설득을 했고 바로 이 설득이 큰 꿈을 가지게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바벨론이 불태워 버린 지역들 일컬어 이제 이유프라데스강 이 서쪽 지역 전체를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는데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 제국은 이 레반트 지역을 새로 개발해서 그곳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적 배려로 레반트 지역 재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바로 앞서 살핀 대로 수르바벨과 사마뇨명은 제사장 나라 건축 목적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 목적으로 귀환했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런 면에서 손을 잡고 동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그귀한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듯이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쓰셨듯이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했다는 이야기를 크게 구약의 그 이야기 후반부분의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로 어 중간사 400년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에서 멈추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신약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책한 페이지 넘기는 그 안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400여 년 중간사 400년을 큰 그림으로 통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즉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북 이스라엘 왕국 때 등장했던 아주 위대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였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역사 속에 보내셔서 마음을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의 역할로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예고함으로 구약성경은 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400여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한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바로 이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기록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지만 그 안에 사건들은 있었다. 그 사건들을 크게 보면 한네 가지를 꼽아서 어, 우리가 큰 그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신고약 중간 사4 0 0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헬라 제국은 또 어, 제국이 세워진지 얼마 가지 않아서 아, 삼등부로 나뉩니다. 그런데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라 그러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 헬라 제국이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모세 오경 세계화를 이루는 사건이 중간사 기간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헬라 제국인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채사장 나라 제도를 무한 압박하며 처절하게 박해했습니다. 바로 이 성자를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세력들이 이제 저항을 시작했고 그 저항을 성공적으로 이끈 세력이 바로 이제 마카비 가문인데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 그렇습니다. 대략 약한 3천여 명 정도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정규군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정규군의 숫자가 대략 4만 6천 명이니까 아주 큰 대승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헬라 제국 시리아 헬라 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청결케 한이 승리의 사건을 수전절 한우카절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 사건 기록이 신고약 중간기에 있었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카비 혁명을 성공한 바로 이 세력들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 그룹인데 이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벗어나고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 중심으로 내부 통치를 하는데 이들이 제사장과 어 세상의 그 통치자인 왕을 겸직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하는 왕체제의 시스템으로 유다가 잠시 독립을 이룹니다. 이때를 이제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왕겸 대제사장의 통치로 유다 예루살렘이 다스려져서 약 80여 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을 하스몬 왕조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80여 년 만에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는 거니?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로마가 이제 이미 헬라 제국 전체, 3등분화된 헬라 제국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이미 지중해 주인이 되어서 지중해를 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어 레반트 지역 전체 페르시아 헬라가 다스렸던 전체 지역을 다 소유하게 되므로 어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점인데요 바로 이들 로마는 유다 예루살렘도 하스몬 왕조로부터 빼앗아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에는 로마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역대 역사 속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 헬라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못 컨트롤 하게 되면 제국의 큰 저항 세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잘 컨트롤 하는 데 로마의 입맛대로 도와줄 바로 에돔족이면서 유대교에 개종되어 있던 헤롯 가문을 예루살렘의 해롭 왕조를 세워 주므로 결국은 로마는 헤롯 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로마 입장에서 총독을 파괴해서 실질적인 모든 행정 통치는 다 로마가 장악합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이 헤롯 왕조를 세워서 80년 동안 진행시킨다. 그 과정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우리 예수님도 등장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은혜 언약과 쌍무 언약을 통으로 라는 통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농부와 어부가 만나서 풍요를 만드는 방법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좀더 사회적 용어로 사용하면 이제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약속, 계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간들과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 기록들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3대에 걸쳐서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컬어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인즉슨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0여년 후에 드디어 출애굽한 모세 때 바로 십계명을 주심으로 즉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열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그들을 더 돌보시고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한 쌍무 언약입니다. 이 표현을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을 주신 여러 내용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약속함으로 서로 간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컬어 이제 이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쌍무 언약이 있고 난후 상당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위기였고 어, 지난번에 살펴본 가데스반아 정탐 사건도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드디어 모세 언약이 있고 난후 500여 년이 지난 후 다윗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소막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심으로 다윗 때 성전 건축을 통한 왕권의 지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다윗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후 과정에서 보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 유다가 멸망하는 왕정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 y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예레미때즉남유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예레미 e 때 i 네 가지이년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큰 약속을 이셨습니다즉 쌍무 언약의 한계를 느끼고 은혜 언약으로 극류를 깨달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맺으실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예고하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네 가지 70년 이야기 그다음에 에스겔의 화평 언약 이야기 그다음에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고해 오셨던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극률의 그 모든 의례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취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2000년 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후 이제 실질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 언약과 쌍무 언약을 통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을 통 프레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 전날 밤에 실행됐습니다. 즉,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는 것으로 패스 오버, 즉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가고 짐승의 첫 태생들의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이 결정적 사건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애굽의 짐승의 첫 태생들이 죽자 바로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나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가정의 2만 3천 가정의 장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나머지 애굽의 바로왕은 출애굽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큰 틀에서 보면 은 제사장 나라를 출범시킨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이 애굽 제국을 근본적으로 종료시킨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날을 매년 기념하라라고 제사장 나라에첫 출발한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결국 이첫 번째 유월절을 지속적으로 1,500여년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이 마지막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즉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가까이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날 시점부터 기다리셨다는 얘기고 조금 더 멀리로는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기다리셨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창세전부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 날, 곧첫 번째 성찬식 바로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바로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키지 않고 그 날을 기점으로 성찬식을 지킬 수 있도록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게도 제사장 나라의 다섯 가지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십자가 즉 우리 예수님이 이첫 번째 성찬식을 수립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치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는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므로 이제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음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에 특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크게 정리해서 보면 제사장 나라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는 바로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 제사의 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첫째는 제물을 반드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제물이 곡물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어떤 제물이든 꼭 제사자는 제물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언약궤가 있는 곳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제사자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설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성찬식 그리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뀝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그 순간 이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즉더 이상 공물을 태운다든지 혹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간다든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십자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나라 십자가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의 통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며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다. 즉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밑그림을 그리셔서 2000년 동안 이 십자가 이야기를 크게 예고해 오신 것입니다. 자, 모리아 산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산으로 가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갔는데 드디어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심장에 칼을 겨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감동하시면서 거기에서 내 살아가는 내 독자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라고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 사건은 거기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인간 두 사람이 관계는 부자지가 있지만 사실은 인간 둘입니다 인간 둘이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항목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사랑과 순종의 사건입니다. 자이 사건은 여기에서 종료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후에 보면 2 0 0 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담아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죠. 이 안에도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있고 난 후.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이 되어서 드디어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출범합니다. 이때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이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움직이는 성막이 세워지고 500여 년 동안 이 성막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지고, 여리고를 거쳐, 길한 여아림을 거쳐, 드디어 500여 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그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성막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휘장 대신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다윗이 하나님께 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같은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전의 조감도에 보면, 당연히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또한 그 성전들에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겠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드디어 천전의 시간을 머물게 되고 그 이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이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성소입니다. 즉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 때 그리고 그 이전 모세 때이 손으로 지은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한 이 놀라운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천년은 손으로 짓고 창조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위해서 그림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오르셨다라는 이야기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친히 이 휘장이 되셔서 그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쓸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되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크게 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정리를 한다면 이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용사가 있는 나라, 세 번째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네 번째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1500년 동안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시작한 나라, 그 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세 번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네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다섯 번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 30년 통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시작을 예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끝을 주수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승천과 주수 바울의 그 중간에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루살렘 공회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증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 공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즉 로마까지 증거되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큰 줄기 가운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전에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고 선교팀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왜 외톨이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공회 세력과 예수님의 제자 세력들의 대립이야기 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제 1차 사내들인 공회 때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신성 모독자로 그들이 결정을 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손에 넣어서 재판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로마 처벌법으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 1차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후 6월절로부터 약한 50여일이 지난 오순절날 오일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대신 처벌받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어 다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예로 불러들여서 잡아들여서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판은 바로 어, 스테반. 자, 일곱 집사 중에한 명인 스테반을 사내들인 공회로 잡아들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어, 그곳에서 어, 죽입니다. 이 순교 당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어, 사도 바울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위기가 닥쳤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과 또 일곱 명의 집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이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스테반처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산에 들인 공회 세력들과 결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도 그 사도 바울을 바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톨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으면서 이제 바울을 데려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일차 전도 여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차 전도의 2년 기간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곁들여야 된다라는 이 구원 논쟁의 이 상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설득했지만 안디옥교회의 일부 세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기로 그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 십자가로 충분한가 여부를 예루살렘 교회에 묻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아주 핵심 지도부가 모여서 공회를 엽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약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사건인데요 이 회의의 사회는 야고보가 보게 되고 1차 발언은 베드로가 2차 발언은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내용 발언 내용 가운데 이를테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넬료라는 로마인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한 사건 을 공개 발언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방인들 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증거 하므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하면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충분하다라고 결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해서 그 예루살렘 공의에 있 모든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평가함으로 바울을 바나바만큼 초대교회에서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공식 결정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물론 이때로부터 이제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아주 그 내용이 월등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충분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된. 바로 그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사건을 독립적으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의 독자적인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바울이 선교팀장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선교 팀들을 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난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의 일환인 바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야 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수많은 불순종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치 않게 5차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 문제를 놓고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4차 산헤드린 공회는 스테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5차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이 나는 파리세파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사두개파와 파리세파들 사이에 사이를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를 겨우 모면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5차 사내 드린 공예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내 드린 공예원들은 어떻게 하든 40여 명의 바울 암살단들을 활동시켜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총독 벨렉스의 보호를 2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고 있으면서 바울에게 가끔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독 벨릭스가 임기가 마친 후 페스도가 부임하는데 이 페스도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과 사이를 좀더 좁히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 쪽에 귀를 기울여 바울을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를 실질적으로 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총독 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거죠. 이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이제 더 이상 총독 재판 원치 않는다. 나는 황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로마 법에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이제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제일 시민인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그것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는 로마법 때문에 사도 바울을 황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해 줍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황제 재판을 위한 죄수 예비 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머물다가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황제 재파를 기다리면서 주의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편지를 써서 여러 곳곳에 보내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 행전의 기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 통프레임으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여 기간을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로마는 뜻하지 않는 급한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AD 64년경 로마에는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Great Fire of Rome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로마 대화재 사건, 그레이트라는 표현을 갖다 씁니다 워낙 이 화재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로마 그큰시내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릴 만큼 아주 큰 사건, 화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잘 진압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큰 화재의 방화범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로마 왕제 내로는 자신에게 쏟아진 여러 루머와 비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어로 선택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는 물론이요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2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복음 1세대는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사역이 이제 여기에서 멈춥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 복음 2세대들의 에해서 로마 제국의 파케를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복음 1세대들은 유대교 박해, 즉선해들인공예 세력과의 대립 속에서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A.D. 64년 이후 복음 이 세대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 지속적으로 25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초반 3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뚫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들입니다. 복음 일 세대들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크게 이세 가지로 표현하면요. 첫째,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을 선언하는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후에 A. D. 64년 이후에 로마 박해 속에서 복음 2세대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큰나큰 족적을 남겼는가를 보면 바로 복음 2세대들은 복음 1세대들이 남긴 여러 서신들 일컬어 이제 공동서신이라 볼수 있잖아요 그 아홉 권들의 수신자였다는 겁니다 기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우서, 요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등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 이 세대들인 너희들은 예수를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도다라고 어, 베드로서에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요. 바로 이 복음 이 세대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일 세대들 이상 예수를 사랑한 자들. 그래서 공동 소신 아홉 권의 수신자들이며. 또한 이들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들은 로마 제국의 그 험한 박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요한 계시록을 읽는 복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복음 이 세대들이. 그 책을 읽는 복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통 프레임 열 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빅픽처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공로,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굿 뉴스 of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멀고 가까운 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 다섯 살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지자시스 스테이터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리실 때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을 거명하며 시험을 합니다. 이후에 3년여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사내드린 공예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험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높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신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공로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두 번째는 Jesus' Contribution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사사의 공로 가장 중요한 공로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공로는 우리나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베트남이나 또 다른 나라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공로를 세우는데 그 공로의 범위라는 건 참으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지저스 스티칭, 하나님은 사랑이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우자"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지키자" 해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무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들의 가르침은 피조 세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뉴스를 얘기할 때 바로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대속,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통으로 살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가정에서, 이제 다섯 살 아이들에게부터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성경,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공부하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창출래 민신이고 모세가 기록하면서 사실상 기록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모세가 비록 기록을 끝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록들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수많은 기록들은 그 기록자들이 그 연필을 내려놓는 순간 기록이 끝났지만, 그 모든 기록들은 사실 예수님의 와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의 39권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으며 바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백한 얘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높이 칭찬했는데요. 그 이유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믿음의 꿈을 꾸라. 500년 후. 바로 아브라함의 이 꿈을 이어받은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에게 우리 아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1500년 후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 이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다섯 살 때부터 이 모든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난지8일 만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500여 년후 바로 모세 때 출애굽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 때 말씀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후에 보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이 첫째는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교육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높이 칭찬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는 다섯 살 때부터입니다. From infancy. 다섯 살 먹은 아이들은 아직 글을 읽거나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성경 이야기를 귀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 전권의 이야기를 잘 공부하고 익혀서.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입술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섯 살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재미있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섯 살된 우리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그 아이가 열 살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음을 체험하며 말씀한 걸로 충분한 인생을 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